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톡 시작합니다. 지난 5월 초에 친문 진영에 의해서 촉발된 민주당의 룰의 전쟁, 현행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대선 180일 전까지 자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르면 9월 8일, 9일까지는 선출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두 달 연기를 하자 경선 연기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 9명이 되는데요. 그 중에 이재명과 추미애와 박용진 이 3인을 제외한 이낙연, 정세균, 그 다음에 이광재 등의 6명의 후보는 경선 연기론을 주장을 해왔죠. 그래서 5월 초부터 한 50여일간 이 문제를 가지고 티격태격 이른바 룰의 전쟁을 했습니다만 어제 그 결론이 났습니다. 예정대로 9월 8일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것으로, 그래서 이재명 개의 완승으로 끝났다. 룰의 전쟁은 50일 룰의 전쟁은 이재명 개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70일 9월 초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까지 70일 전쟁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을 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 28일부터 28, 9, 13일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요. 그리고 7월 10일에 컷오프 예비 경선을 합니다. 이 6명이 넘고 9명이다 보니까요. 당심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해가지고요. 반반 섞어서 6명을 추려냅니다. 그러니까 3명이 이제 컷오프 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7월 11일에 그 6명의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중순부터는 이제 당원 선거인단 모집을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 선출 룰도요, 당심 50%, 민심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고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전국 순회,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전국 순회 경선 일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래서 9월 5일에 일단 그 투표를 하는데 거기서 6명의 후보 중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위와 2위만 가지고 9월 10일에 결선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빠르면 9월 5일, 늦어도 9월 10일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계는 이제 한숨을 돌린 거고요. 오히려 50일 룰의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어찌 보면 대세론 굳히기에 나선 게 아니냐 하면서요. 또 경선 연기 반대한 것이 그 원칙론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한 그 원칙대로 해야 된다 해서 상당히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반에 후보 등록하면서 대선 후보 출사표를 던지는 거,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일정을 지금 검토 중인데 날짜는 28, 29, 30, 3일뿐이 없습니다. 3일 중에 하루를 이제 태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첫날 하자, 첫날 하면서 이 대선 출마 선언도요, 추미애 방식으로 SNS, 이재명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런데 28일도 있지만 29일, 30일 다 있는데 29일이 오후 1시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매연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오후 1시부터 하는데 그날 해가지고 맞불을 놓는 게 어떻느냐 하는 아이디어가 이재명 캠프 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걸 안 하면 그 29일 하루 종일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이 모든 방송 신문 이거를 다 뒤덮을 텐데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맞불 효과를 노려서 이재명도 같은 날 대선 출사표를 던지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얘기 지금 여러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건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뭐 이재명 측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이재명 측에서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별로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맞불 효과라고 할까요? 득볼 게 뭘까? 제가 뭐 이재명 걱정, 이재명 그 입장 뭐 걱정해 줄 처지는 아닌데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게 이게 윤석열 전 총장이 먼저 29일로 나를 먼저 공지를 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이 그날 맞불을 놓겠다고 자신도 대선 출마 선언을 같은 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윤석열이 상수가 되고 이재명은 변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같은 변수라 할지라도요, 윤석열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이재명은 윤석열의 일정에 자기 일정을 거기 따라 맞추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구도 자체가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따라쟁이가 되는 거죠. 윤석열 하는 걸 봐가면서 거기 대응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뭐 나쁘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래도 모양새가 빠집니다. 일단 29일에 이재명 측에서 하게 되면 상당히 그렇게 상수 대변수 또는 변수래도 독립변수 대 종속변수 이렇게 되면서 모양새가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치 도의상 암만 그 경쟁 진영 쪽의 후보였지만 이건 정치 도의상 이미 다 29일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뉴스 그 커버량을 줄이기 위해서 맞불을 놓는다? 정치 도의상 그렇고요. 명분도 그렇고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령 저는 뭐 이재명 측에서 29일날 뭐 맞불을 놓으려고 만약에 그걸 결행하게 되면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뉴스 커버량에서 저는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압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왠구하니 이재명은 기성 정치인이고요. 지난 그 4년 전에도 대선 도전했다가 문재인에게 무릎을 꿇고 한번 좌절한 적이 있고 나름대로 와신상담하다가 하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출사표는 그렇게 뭐 신선한 게 아닙니다. 신선한 게 아니고 이재명이 뭐 그렇게 할 거라는 건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비정치인이었다가 이 정치 등판 선언 겸 대권 도전 선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주목도 면에서 윤 총장 쪽이 압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뉴스 방송이나 신문 물론 이제 이런 친여 매체에서는 반반 50대 50 같은 날 여권 야권 유력 1위 주자가 같은 날 대권 도전 출사표를 던졌다 해서 뭐 반반 스페이스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뉴스 커버량이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게임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맞불 놓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럽고 죄송합니다. 이걸 결국 철회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측의 이제 계획을 좀 살펴보면요. 여당 내 다른 주자들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여당 내 다른 주자들, 이낙연, 뭐 정세균, 이광재, 이런 다른 주자들에 대한 공격은 최대한 자제하겠다. 이런 계획이고, 정책 경쟁을 하자. 그러니까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굳이 네거티브 경쟁할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중도 확장성이라든가 자기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정책 공약 경쟁 캠페인으로 이재명 측에서 갖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도 가장 많이 준비를 해갔고요. 문재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라는 그런 포럼이 있었는데 거기에 핵심 멤버들을 최근에 이재명 측에서 다 스카우트를 해온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선 캠프 구성도 거의 마무리 단계고 외곽 지원 조직 거의 이제 구성이 됐고요. 핵심 참모들도 인선이 끝났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에는 3선의 박홍근 의원, 또 수석대변인에는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이제 내정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세론을 가장 잘 준비된 이런 정책 공약을 통해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9월 5일 거기서 6명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서 거기서 확정 져버리겠다. 9월 10일까지 가지 않겠다 하는 게 지금 이재명 측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보로 확정되면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9월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기국회 100일 동안에 이재명표 예산, 이재명표 법안, 이재명표 각종 정책 이런 거를 이제 선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과 굉장히 많이 차별화되는 그런 이재명표 정책을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 보여주지 않겠는가.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선 후보로 공식 결정이 되면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송영길보다도 이제 이재명이 후보로 확정되면 사실상 민주당을 진두지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이제 이재명 측의 전략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반 이재명 이쪽은 50일 동안 룰의 전쟁 했다가 결국 시간만 허비하고 끝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저 사람들 저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관철시키지도 못할 텐데 시간만 허비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 5월 초부터 어제까지 50일 동안에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어차피 그게 경선 연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고 판단되면요. 그거를 거기에 안 될 것에, 불가능한 것에 이렇게 집착하고 매달릴 게 아니라 이재명의 취약점을 더 치고 들어갔어야죠.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이재명의 대표 공약은요. 정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정말 모순투성이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을 놓고 이낙연도 때리고 정세균도 때리고 이광재도 때리고 다양한 각도에서 뭐 하게 이렇게 협공을 했다면 이게 훨씬 더 이재명 대세론을 누그러뜨리고 그거를 우하향 곡선으로 만드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는가. 쓸데없는 룰의 전쟁만 해갖고 남은 게 뭐냐. 오히려 본인들 모양새만 빠지게 됐고 실리를 얻은 것이 전혀 없고 결국 찌질하게 룰에 뭐 하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요. 코로나 때 뭐 하면 경선 흥행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는데 아니 지난 6월 11일 이준석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됐을 때 엄청난 흥행이 전 국민적 관심사였는데 그럼 이건 뭐 마스크 없는 무슨 경선을 한 겁니까? 전당대회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논리에서도 밀리고 결국 그 이 이낙연 정세균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참 박스를 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 지금 뭐 전략이 뭐냐 했더니요. 1차 투표에서 9월 5일에 1차 투표에서 뭐 1위를 하겠다. 이거는 언감생심 쉽지가 않을 거다. 이재명 대세론 쉽지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2등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낙연, 정세균, 뭐 이광재 할 것 없이 그 나머지 이재명을 제외한 이제 5명의 후보가 결정되면은 거기서 2등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1등과 2등 만약에 1차 투표에서 이재명이 과반을 얻지 못하면 1등과 2등이 이제 결선 투표로 가서 9월 10일 날 재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2등으로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4명 그러니까 비이재명 반이재명 나머지 4명의 표를 흡수해갖고 막판 역전극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낙연 정세균 뭐 추미애도 여기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컷오프 6명 하면요 누가 남을 것인가 보면요 이제 이재명 당연히 남겠죠. 이낙연 남겠죠. 그 다음에 추미애 남겠죠. 정세균 남겠죠. 한 4명 정도는 확실하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박용진이 어떨지. 박용진이 이제 당심에서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당심 50 민심 50인데 민심에서는 좀 강할 텐데 당심에서는 약하기 때문에 이게 어떨지 모르겠고요. 나머지가 이제 뭐 이광재 김두관 저 충청남도 양승조 지사 뭐 강원도 최문순 지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그건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 정도로 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하튼 나머지 뭐 잔챙이들이 그렇고 그래서 1차 투표에서 2등을 해가지고 결선 투표가 갖고 이재명에게 역전승을 거두자 하는 게 지금 이제 2위 3위 다툼을 하고 있는 정세균 이낙연 추미애 뭐 이런 사람들의 전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렇게 해갖고 이게 뒤집을 수 있을까. 저는 이 경선 과정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큰 이변이 없는 한 오히려 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으로의 표 쏠림 이런 것들은 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난타전 협공을 하겠죠. 나머지 마이너 후보들이.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의 저거를 꺾을 수 있겠는가. 네거티브도요. 이재명이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갖고 살아난 그런 좀 드라마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 뭐 김부선 뭐 등등 별게 다 나올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닥 그 큰 효과를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 앙금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대깨문들이요. 이번에 룰의 전쟁에서 완패를 하면서 이재명에 대한 원망은 더 깊어지고 있다. 어제 이제 전당대회 그 일정이 확정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재명을 위한 당이 되었느냐. 정냄이 떨어진다. 뭐 그러면서 차라리 이재명을 뽑느니 국힘을 뽑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요. 친문의 전해철과 이재명이 경기지사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이 이겼는데 이재명이 그래서 본선에 진출해서 당시 이제 남경필하고 붙게 되니까 그때 이 대깨문들 전해철을 지지했던 대깨문들은요 남경필을 찍자 뭐 이런 캠페인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 분노 이런 것들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이재명이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치유하고 함께 보듬어 안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민주당의 전체적인 내부 결집 정도 이런 것들을 결정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